네, 오늘은 여행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여행주는 리오프닝, 그러니까 뭐 코로나 엔데믹의 수혜주로 거론되면서 상당히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굉장히 좋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여행주는 대표적인 코로나 수혜주로 꼽히는데요. 2년 넘게 묶여있던 해외여행 빗장이 풀리면서 여행주에도 기대감이 쏠리는 모습이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행사들의 주가를 조금 살펴보면요. 어제 종가 기준 하나투어가 27%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참 좋은 여행이 32.8%, 그리고 레드캡투어가 21.3%, 그리고 노랑풍선이 9% 정도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반면 해외 출국자 수는 증가 추세인데요.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8월 내국인 출국자 수는 209만 3천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 수치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86%까지 회복한 수준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월별 출국자 수를 코로나 이전인 2018년 9월에서 2019년 8월까지 비교하면 수치는 좀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9월 출국자 수는 2018년 9월의 28% 수준이었는데 매달 꾸준히 늘어나면서 2023년 5월에는 70% 선을 회복했고 7월에는 80% 선을 넘어섰습니다. 네. 항공 노선이 확대되면서 해외 출국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네, 해외 출국자 수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지만 아직 100% 수준에는 지금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외 출국자가 늘어나니까 다행히 여행사에서 내보내는 송출객도 많이 늘겠죠. 그렇습니다. 국내 여행업계 1위인 하나투어의 올해 3분기 해외 패키지 송출객 수는 36만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지난 분기 대비 31%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중 9월 해외 패키지 송출객 수는 12만 8천 명으로 올해 최다 인원을 기록했고 2019년 동월과 비교해서도 74% 회복한 수치입니다. 모두투어의 9월 해외여행 송출객 수는 11만 1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264%가량 증가했습니다. 3분기 송출객 수는 33만 7천 명으로 302%, 그리고 전분기 대비로는 15% 증가했습니다. 9월 출발 기준 항공권을 제외한 해외 패키지 예약 건수도 전년 대비해서 429% 늘어나면서 지난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름 휴가철과 엔데믹 이후 처음 맞는 추석 연휴에 3분기 내국인 해외여행 수요가 급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름 휴가 때 또 이번 추석 연휴 때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네. 자, 이렇게 송출객 수가 많으면 실적이 늘어날 거고요. 네. 이렇게 실적이 늘어난다고 하면 주가도 좋아야 되는데 네, 주가는 왜 그런 거예요? 이후로는 출국자 수 회복에도 이제 주가가 좀 부진한 걸로는 출국 점유율 감소와 그리고 중국 패키지 송출객 수가 꼽히고 있습니다. 네. 먼저 패키지 여행업이 이제 플랫폼 기반 여행사 야놀자나 인터파크 그리고 여기어때 이런 플랫폼 기업과의 이제 경쟁에서 구조적으로 조금 밀리면서 출국 점유율이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통 여행사들이 플랫폼 기반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동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인데 과거부터 전통 여행사들이 가졌던 기득권들이 있잖아요. 오프라인의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고객이라든지 이런 걸 완전히 놓지 못한 채 디지털 전환을 하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덜 적극적이었다. 그리고 속도가 느렸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투어의 경우에는 올해 3분기 출국 점유율이 12.1%였는데 코로나 직전까지 평균치가 19.9%로 20%를 육박했거든요. 이 수치와 비교하면 여전히 크게 하회하고 있고 또 핵심 수요 지역인 중국 패키지 송출객 수가 여전히 코로나 이전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점도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런 플랫폼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좀 밀리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략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전략에도 약간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 여행사들은 모바일 앱을 개편하고 고객 맞춤 테마 상품을 개발하는 투트랙 전략에 나섰습니다. 예를 들면 모두투어는 유튜버와 함께하는 컨셉 투어를, 그리고 노랑풍선은 MZ세대를 겨냥한 체험 상품을 출시하는 시기입니다. 실제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상품 판매 실적이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섰는데 해외여행 패키지 예약률이 2019년 동기 대비 120% 늘었고 예. 전년 같은 기간보다 450% 증가했습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기업 간 거래 판매 채널을 강화하고 또 제휴 판매 채널 확대와 프로모션 등 마케팅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보다 실적이 더 늘었다 이 이야기죠? 맞습니다. 오, 네. 자, 근데 하나투어가 최근에 간담회를 가졌다고요? 어떤 내용이 오고 갔습니까? 네, 지난 25일 하나투어가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다음 달이 하나투어 이제 창사 30주년이고 또 코로나 이후 개최되는 첫 행사여서 하나투어 입장에서는 또 의미 있는 자리로 해석이 됩니다. 이날 송미선 대표는 3년 내 시장 점유율 35%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하나투어가 가장 잘하는 패키지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나팩 2.0이 패키지 시장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투어가 잘했던 알려지지 않은 소도시나 아직 가보지 않은 신규 여행지들을 개척해 나갈 예정입니다. 온라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차세대 시스템부터 지속적으로 온라인에 대한 역량들은 강화를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고. 네, 뭐 송미선 대표의 지금 멘트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여행 상품을 좀 강화하겠다. 그리고 안 가본데 뭐 하나투어가 잘했던 아무도 개척하지 못했던 곳을 또 개척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나요? 네, 송 대표는 이제 기업 간 거래 영업망과 그리고 상품 기획력 강화를 통해서 기존 핵심 시장인 패키지 여행에서의 입지를 조금 공고히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나투어는 전국 6,800개 오프라인 대리점과 그리고 950개 공식 인증 예약센터를 중심으로 B2B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고요. 여기에 싱가포르나 유럽, 그리고 미주 등 해외 법인을 지속 확대하고 현지 업체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각종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또 에어텔이나 투어텔 같은 결합 상품을 기반으로 시장에서 이제 70% 이상을 차지하는 개별 여행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거고요. 이런 에어텔이나 투어텔, 액티비티 등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상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획 여행 상품을 늘려서 시장 경쟁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일단 기획 여행 상품을 증가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최근에 여행의 이런 방향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보통 패키지 여행을 했다면 지금 자유여행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마 잘 감안을 하시겠죠. 자, 그리고 추가로 나온 내용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보통 간담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Q&A 시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관련해서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답변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하나투어 하면 패키지가 떠오르는 이유는 패키지를 하나투어가 워낙 잘하기 때문에 패키지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3분의 2의 고객은 자유여행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그냥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패키지 회복률이 떨어져. 그러므로 하나투어는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회복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조금 더 평가를 낮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된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의 실적을 보면 하나투어에 대한 주가는 지금보다 평가를 굉장히 높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자부하고요. 이제 곧 여러 가지 배당에 대한 커뮤니케이션도 있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결합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주가일 걸로 기대하고 있고 CEO로서는 당연히 아마 지금이 하나투어 주식을 사야 되는 가장 최저점이 아닌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 대표께서 지금 살 수 있는 최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네. 지금 증시 주변 여건이 많이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가 관련 질문이 조금 어렵다면서도 이렇게 시원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좀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 하나투어 주가는 이제 다른 여행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내부적으로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한 답이었는데 실제로 하나투어는 자유여행 고객이 3분의 2 정도로 패키지 고객보다 많습니다. 아, 네. 네, 하지만 이제 하나투어가 패키지에 강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바라볼 땐 패키지 회복률이 더디니 하나투어의 회복률도 느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또 지금 시장이 좋지 않은 데다가 패키지로만 바라본다면 하나투어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오인하는 것 같다면서 송 대표는 또 이 부분을 바로잡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내용도 나왔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 56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는데 이 수치는 2019년 3분기 이후 3년 6개월 만에 흑자 전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흑자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실적도 좋은데요. 매출액 1,65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9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면 하나토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방금 전에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뭐 주주 환원 이야기도 하시던 것 같던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네, 이날 주주 환원 계획도 밝혔는데요. 공시에 따르면 하나투어는 12월 1일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안건은 자본준비금 감소 승인인데 하나투어는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서 배당 지원을 마련하고 주주 환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아, 그러니까 배당을 하겠다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하나투어는 지난 2020년 회계연도 이후 배당을 실시하지 못했는데 내년 초에 이번 회기에 대한 배당을 진행할 경우 4년 만에 배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배당 시기는 이사의 결의 후 정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간담회에서 송 대표는 코로나 3년 동안 주주들에게 돌려드리기는커녕 증자를 했다. 또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하나투어의 실적이 나아지면 주주에게 적극적인 환원 정책을 펼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곧 여러 가지 배당에 대한 논의도 예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으로 배당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 여행주들의 앞으로의 주가가 상당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항공 노선 회복률의 후행에서 회복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1분기 정도에는 2019년 수준의 80%까지는 회복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모두투어는 2017년을 제외하면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하나투어 역시 과거 연간 400억 원에 근접한 300억 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실적은 좋게 나타난다, 이렇게 판단해야겠군요. 네, 그리고 4분기부터 이제 항공 노선이 확대되면 내년 1분기에 또 한 번 이제 성장을 할 것이며 주가는 12월부터 내년 1분기 사이에 확인될 것이라고 또 말했습니다. 네, 자, 여행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가는 일단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12월부터 내년 1분기 네. 사이에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